She got a body like a goddess, and she talks so sweet. It's like I can't believe I'm the one that she wanted. And if I'm really being honest, I know I could be everything she needs if she let me get on it. Yeah. So come here, baby, listen close. Hold me tight, don't let me go. Girl, you know that I'ma want you all my life. But I got so much left to do. 샤이 프리민이에요. 안녕하세요. 저 인사하시죠. 카메라 바꿨습니다. Please don't stay the night. Don't try to change my mind. Baby, please don't stay the night.돈이 딱 하나밖에 살 수 없는 돈이 있어서 딱 하나만 사야 된다면. She said he has only one thing. My one thing. But he's not professional. He's not professional. 근데 이제 프로는 아니시죠. 프로 아니고 내 차를 관리하기 위해서. Only for my own car. Flex Pixie? 아니, 루페스에서. 아, 네. 그래요. Yeah. 듀엣토를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파주. 파주에서 부산. 일단 염화칼슘 테스트 완료할 수 있도록. 오늘 대설주의보예요. 안내문자도 날로 와있네요. 어우, 잘 나오네요. 원래 생기기 잘생겼다입니까? 감사합니다. You're the finest of them all. Make me lose my self-control. All I wanna do is make you feel alright. You drive me crazy. 이제 웃어볼게 했습니다. 오늘 1000km 탔나? 기름 두 통비였습니다 지금. 일단 테스트 결과는 게러지에서 하는 걸로. 네, 안녕하세요. 액션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뭐 2024년 잘 시작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갑진년 청룡에 정말 이 파란 용처럼 정말 작은 성공들이 모이고 모여서 큰 성공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안전 셀프 세차 그리고 브이로그 그리고 구독자 차량을 섭외한 보건 세차 그리고 전문적인 리뷰를 하고 있는 세차 유튜버입니다. 왜 저는 항상 리뷰 카테고리에서 빠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인정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쇠가 빠지게 고생을 합니다. 편의적인 리뷰를 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도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 제품의 성능이 100%로 활성화될 때 여러분들에게 보일 수 있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 편이고, 그 제품이 성능이 안 나오는데 거짓으로 뭔가를 과장해서 뭔가 오버해서 우와 그러진 않습니다. 그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이유, 앞서 올려드렸던 스파샹 클래식 탑, 네, 고착스 부스터 그 제품에 대해서 댓글로 인한 피드백을 드리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올린 지 4일째가 되는 날인데 이제 5일째 되겠네요. 이 피드백을 다 정리를 해주셨고, 그걸 누가 정리를 해주냐, 네, 저희 이제 채널 매니저 준섭님이 감사하게도 또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멤버십 여러분 사랑합니다. 스파샹 클래식 탑 고착스 부스터. 이 고착스 부스터라는 개념을 2024년 처음으로 좀 전파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쓰시던 분들도 계실 테지만 기존에 나왔던 왁스 부스터, 전용이 아니라 범용성을 가진 올라운드 제품들이 다수였기 때문에 이런 전용으로 나온 제품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나온 제품들은 조금 더 성능에 집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존에 없던 틀에 박힌 세차가 아니라 틀에 박힌 그 채로 조금 더 새롭게, 조금 더 비틀어서, 그러면 좀 재밌는 세차가 되지 않을까. 이 진보한 세차가, 셀프 세차가, 고인물들만 가득한 이 세차가 이 취미가 조금 더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너무나 사랑하고, 제가 자진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병장 만기 전역을 하면서 우리 한국사, 뭐 세계사 이런 거를 영상으로서
그리고 뭔가 책으로서 공부를 할 만큼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애국심을 가진 사람이고 그 점에 대해서 일본 제품을 쓴다고 해서 뭔가 다르게 보시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스파션 클래식 탑 제조일자에 대해서 특정 커뮤니티에서 조금 이슈화 되는 걸 제가 봤어요. 네, 구매 작성 리뷰에도 제조일자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걸 봤습니다. 이 스파션 클래식 탑이 수입이 될 때 인증을 받아야 되겠죠? 처음 이제 1차 선적분, 네, 일본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때 2021년 1월 제조품이 넘어왔고 그 물건들이 지금 이제 소량으로 남았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 네, 적용됐던 본편에서 보여드렸던 스파시안 클래식 탑 제가 시공했던 제품은 무려 개봉한 지 1년이나 지난 제품이고 그걸 23년 말이나 돼서 시공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최적의 성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많은 테스트를 하고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성능들이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제조일자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스파시안 재팬 네, 거기서 이제 공식적인 답변을 받았고 스파시안 코리아 대표님 뭐 관계자분들하고 다 이제 빠르게 네,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답변을 받았던 게 일단 기본적인 이 스파시안 클래식 탑의 제조일로부터의 성능 보증은 한 5년까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저 제품을 지금 구매하신 분들은 기분이 상하지 않게 스파시안 코리아 대표님께서 좀 배려를 해주셨어요. 판매 페이지 링크로 통한 구매를 하셨던 분들, 그분들은 기분이 상하셨을 수도 있겠다. 그걸 확인을 못했다. 네, 그런 책임감도 좀 느낍니다. 뭐 저는 저런 성능적인 변화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했었기 때문에 예민하신 분들이 있다는 걸 사실 저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컨택을 하고 알게 되고 또 문의를 하고 답변을 받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쇼핑몰 만원 할인 쿠폰을 그분들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이걸로 좀 기분에 대한 완화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지금부터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도 다 체크를 해서 1만원 쿠폰을 드릴 겁니다. 그렇게 일처리를 해주신다고 먼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빠른 대처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뢰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 빠른 대처 덕분에 마진이 없어요. 진짜 거의 원가입니다. 원가. 쿠폰까지 생각하니까 45%의 할인율입니다. 거의 50%에 육박한 반값 할인이 형성이 됐다. 그 점으로써 이 제조일자 3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2년이 더 남은 2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문들을 좀 요약해서 빠르게 넘어갈 텐데 그 염화칼슘 테스트부터 조금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트렉스 본편에서 실험 때문에 정말 많은 고생을 한 친구입니다. 신사입니다. 실험을 시작할 때 50kg였고 요거를 브이로그를 하려다가 지금 테스트를 계속 진행을 하면서 지금 신차 패키지 브이로그를 못 찍고 있어요. 이 구독자 테스터님 질문 때문에 장거리를 달리게 됐습니다. 부산에서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5시쯤 준비를 끝내고 5시 반 정도부터 경기도 파주로 떠났습니다. 서울보다 위에 있고 38선 근처에 있는 임진각 다들 아시죠? 거기인데 또 대설주의보 때문에 엄청나게 눈이 또 갑자기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염화칼슘 테스트를 당연하게 할 수 있었고 당일치기로 거의 한 20시간에 육박하는 시간 동안 행사를 치르고 내려왔다. 하루 말렸더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부산권에 들어오니까 눈 대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엄청난 오염이었는데 지금 이 정도로 타협이 돼 있다는 거. 워셔액이 부족할 만큼 지금 발수 코팅도 못 올렸어요. 그 정도로 열심히 달렸습니다. 의견 주신 테스터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닉네임에 걸맞게 제가 지금 또 테스트를 하고 있네요. 자 이제 전면 보닛으로 와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본편에서 주행 중 발수 테스트 그러니까 소수성 테스트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액션캠 흡착판 자국이 그대로 다 있죠. 네, 그때 테스트 이후로 편집도 해야 됐고 3주로 달렸으니까 총 토탈 뭐 거의 근접한 2,000km 가까이 달렸고 비도 3번 맞고 눈 한번 맞고 다가오는 장마철에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눈이 굉장히 많이 내리는 또 시즌이죠. 윗지방은 염화칼슘이 안 녹은 것들은 또 알맹이니까 이게 타닥타닥 튀는 소리가 나. 루미너스 요 세라믹 왁스는 클래식 탑을 같이 시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다. 불수원 하이브리드 왁스도 내화학성 테스트나 이런 것들 다 탑을 올렸을 때 내구성도 증진이 되고 많은 부분에서 업그레이드도 됐지만 이런 부분을 보면 조금 이제 다릅니다. 근데 희한하게 또 보닉스 네이티브 블랙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또 궁합이 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양 사이드 보면 지금 여기는 코팅이 아예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페인트 클렌저까지 끝냈고 탈지 끝난 상태에서 달린 겁니다.
확실히 코팅을 하고 안 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여기 보면 스파샹 클래식 왁스 플러스 탑이 제일 좋은 성능 보여주고 있고, 여기는 전체적으로 많은 것들이 남았다. 지금 이 점박이들 보니까 이것들이 지금 염화칼슘 덩어리 들어갔습니다. 녹기 전에 애매하게 뭔가 날라와서 붙었는데 이게 여기 위에서 눈을 맞으면서 반응을 해서 고착이 된 것 같아요. 이 줄들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고압수 분사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염화칼슘이 지워지는지. 택도 없네요. 여기 매니악 라인 뉴트럴 폼 샴푸 이용할 텐데 일단 중성으로 하고 알칼리 추가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 염화칼슘이 고착이 돼서 안 지워지네. 일단 동일하게 뭐 보통 이 정도 이제 세차할 때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가진 오염물, 뭐 비, 트래픽 필름들이 쫙 이제 지워지고 나니까 발소가 다 살아났습니다. 이걸 압축 분무기 이용해서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누가 또 가까이에서 한다고 뭐라 하더라. 자, 멀리 뿌리겠습니다. 비를 가정하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하니까 친수로 다 변했어, 뭐가. 요 부분만. 코팅이 깨졌네요, 부분. 뭐 불소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다 살아있네요. 살아있는데 루미너스만 좀 부분적으로 깨졌다. 점박이처럼 이렇게 좀 깨졌어요. 결론은 요 염화칼슘에는 버틴다. 왜냐면 여기가 어떻게 보면 저항을 제일 많이 받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다가 알칼리도 한번 비벼봐요. 매니악 라인 펑건 프리어시. 뭐 프리머스 2.0 이런 걸로 다 실험했는데 또 다른 제품으로 또 해봐야 좀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네, 이 제품은 약 알칼리입니다. 자, 거의 원액 수준에 지금 여기 지금 쫙 뿌렸거든요. 한번 슥슥슥 해가지고 한 다섯 번만 왔다 갔다 할게요. 몇 번이야? 오씨, 헷갈린다. 고압수로 한번 뿌려봅시다. 오, 보닉스 네이티브, 스파샨, 클래시, 루미너스. 날라갔는지 안 날라갔는지 말하기 좀 애매한 상황이고, 이게 소수성이 원래 이런 특징을 가질 수도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댓글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풀스온 하이브리드 왁스는 온전하게 다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더 비벼보고 좀 힘줘서 해볼게요. 예, 그래야지 공평할 것 같습니다. 자, 뭐가 느낌이 지금 뭐가 지금 코팅층이 벗겨지는 듯한 느낌이 들던데 갑자기 슬릭감이 없어지던데? 오, 중간에 마스킹 테이프 자국 보시면 얘들이 지금 버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루미너스 세라믹도 잘 버티네요. 원래는 진수로 완전하게 변해야 되는데 코팅층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다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보여드릴게요. 그냥 시간 관계상 기본적으로 물 한번 칠게요. 와, 여기는 다 죽었네. 이 스파샨 라인들은 또 조금은 살아있는데 저기가 또 물이 막 가는 공간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렇게 넘어갔거든. 완전히 없어졌을 수도 있겠다. 그냥 진짜 미트워시 하듯이 지나가보고 판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 살아났어. 오, 우와, 우와, 여기서 드러나 버리네. 잠시만, 미쳤다. 이 당기나 지금? 보닉스 네이티브 블랙 에디션 단품은 날라갔어요. 지금 진수입니다. 코팅이 다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염화칼슘 맞으면서 주행을 하면서 어차피 여기가 지금 엄청난 데미지를 받는 공간인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여기서 너무 명확하게 선이 끊이잖아. 맞죠? 원래는 이까지 다 지워줘야 맞죠? 오케이. 와, 이게 부스팅을 함으로써 이렇게 버틴다. 요거는 이제 겨울철 이제 윗지방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한번 뿌려보자.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야, 근데 이게 클라스는 클라스네요. 그 야마컬슘도 뭐 뭔가 이런 입자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스치면서 우리 진흙 테스트 했듯이 뭔가 미세한 입자들이 그 갈아내고 약간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차이가 완전 납니다. 네, 버텼습니다. 보닉스 네이티브 블랙 에디션 블러스탑 버텼고 보닉스 네이티브 블랙 에디션은 날라갔네요. 야마컬슘 버팁니다. 결론 버틴다. 굿. 현재 이 면을 깨끗하게 말끔하게 만들고 뭘 할 거냐. 댓글로 최성준님 외 몇 분께서 스파시안 클래식 탑만 단독 시공했을 때 어떤 성능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뭔가 오랜 기간 내구성 테스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헤어드라이기를 이용한 찬바람, 열경화 이런 걸 좀 번갈아 하면서 급속으로 좀 경화를 시키고 간단하게 미트워시 정도 버티는지, 그리고 소수성이 어떻게 나오는지, 애초에 그런 용도로 나온 애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는 용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간은 지금 새벽 2시 5분인데 19.8도에 습도 53%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지금 이 부위를 택한 이유가 이 수평적인 면 그리고 수직적인 면 동시에 좀 보여드리기 좋은 앵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또 하고 저쪽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작업을 하는 걸로. 기존에 이제 코팅층이 있는 것보다야 없이 탈지되어 있는 면이 그래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매일마다 페인트 클렌저나 뭐 IPA 혹은 탈지제를 이용해서 탈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올려도 성능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쯤인 롤리팝인데 아시죠 다들? 네, 요 왁스 어플리케이터 시리즈입니다. 패션 탑이죠? 본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고체 학수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찍어주세요. 찍어줘. 저 여기는 막 많이 발리고 여기는 작게 발린단 말이죠. 뭉치지 않게 이렇게. 그리고 바르는 방식은 뭐 지금 제가 하는 이 왔다 갔다도 상관없고 뭐 이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기본적인 성능만 보는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별 기대는 안 합니다 제가 사실은. 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일반적인 왁스랑은 다르게 에멀전 타입, 그러니까 이렇게 물성을 가지는 타입으로 스타팅을 하지만 건조가 되고 나면 하얗게 뜹니다. 고체 왁스처럼. 근데 이게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 버핑을 하잖아요. 그러면 버핑이 안 된 부분을 확인하면서 할 수 있는 용이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버핑이 되고 여기는 버핑이 안 되고 실수를 네, 좀 많이 할 수 있게 없앨 수 있게 애초에 이제 차단하는 목적이 있는 것 같고, 이게 또 하얗게 뜨기 때문에 안 닦으면 그냥 보입니다. 헤어드라이기로 건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하얗게 뜨죠? 맞죠? 자, 이제 버핑. 딱 닦이는 거 보니까 됐어. 이게 살짝 뻑뻑한 듯 하면서 뭔가 딱 닦인단 말이지. 그러면 초기 안착은 된 거예요. 강도는 단독 시공했을 때도 아크릴룩을 지향한다. 혹시 모르니까 뒤집어서 한 번 더 잔여물 버핑. 보면 광이 느긋하니 올라오면서 색감이 진해지면서 오와. 이야, 슬림 멋지다 진짜. 와, 이건 진짜 초하이엔드입니다. 초하이엔드. 자, 이건 늦게 봐야지 아는 거니까 발수를 보여드리는데 약간 비를 가정한 발수입니다. 소수성 압축 분무기 이용해서 살짝 흩뿌리듯이. 비가 보통 이렇게 오죠. 야, 얘는 애초에 성능이 엄청 좋구나. 제가 느끼기에는 이 단독 시공보다는 베이스되는 왁스 위에 레이어링 했을 때가 조금 더 성능이 증진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발수가 좋은 게 느껴지는 게 요 각도로 보여드리고. 와, 장난 아니네. 다 몽글몽글 이쁘게 너무 반짝거려요. 이게 지금 너무 알들이 마르니까 황금 보충 걸리겠다. 와, 도저히 안 돼.
자, 이제 화학내성 버텐인지 간단하게 약 알칼리 브리오시 이용해서 한번 물리적으로 왔다 갔다 해볼게요. 그리고 참고로 이건 완전 경화가 완벽하게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성능의 50%도 못 내는 상황에서 보여드리는 거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튼은 능력이 좋구나. 한 번 더 해봅시다. 요번엔 좀 빡빡 문 내볼게요. 자, 뭐 좀 힘있게. 자, 답 일어나고 있어. 해보자 해보자. 뭐 답이 있겠지. 이거 완전 괴물 같은 놈 아이가 이거. 아, 독한 놈. 진짜 천하의 독종이다. 원액으로 한번 해볼까. 자, 이거 버티면 찐 아이가. 애초에 얘가 성능이 좋은 거잖아, 그럼. 맞죠? 살짝 물이 섞여 나오니까 뭐 희석비야 맞춰줄 것 같아요, 원액 대비. 자, 이렇게 했는데 지워진다 그럼 지워지는 거지. 자, 이거 보이죠? 지금 이게 못 지우는 애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깨졌잖아. 그 원액 팍 들이부은 데는 권장 희석비 지켜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미트워시 했을 때는 버틴다 이렇게. 그리고 참고로 지금 완전 경화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바로 하고 바로 하고 지금 계속 바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와, 독하다 임마 이거. 와, 독종이다 진짜.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할 거냐면 이제 파파님의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무락스가 가능하냐, 부스팅이 가능하냐 물어봐 주셨는데 그 질문에 답변하는 피드백 클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마스킹 테이프를 안 들고 온 바람에 좀 나눠서 한번 시공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스파샨 클래식 타 고착스 포스터 편 찍기 전에 다이소 편 뭐 지금 조회수 8만원 훌쩍 넘어가는데 비싼 거는 비싼 것만의 리그가 있고 싼 거는 또 싼 것만의 리그가 있잖아요. 싼 것들의 리그.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더 클래스 다이소 시리즈 리퀴드 왁스, 기능성 무락스라고 돼 있죠. 예, 실리콘 베이스로 하는 정말 기본적인 왁스이기 때문에 여기다 발랐을 때 이게 뭐 깨지거나 발수가 좀 이상해 변한다거나 확률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재미삼아 시공을 한번 해보고 진지하게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가보시죠. 넘어가지 않게 최대한. 자체 마스킹이다. 작업성은 상당히 좋은 제품이죠. 타월은 뭐 새 제품 쓰는 거는 다들 아시죠? 이것도 광이 확 올라오죠. 이제 특유의 무락스 그 딱 느낌, 아크릴릭한 그런 느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슬릭감도 얘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경화 끝났다. 봐요, 여기 또 많이 발리죠. 완전 에멀전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퍼뜨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오, 발리는 게 완전 미끄러워지네. 이 실리콘 계열 무락스 위에다 해서 그런가. 야, 나쁘지 않다. 오. 왜냐면 조금 전에 이제 댓글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떤 분이 카나우바가 이제 78% 그 나머지 이제 22% 정도가 코팅층과 결합을 하게 도와주는 그런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클래식 탑은. 그래서 제가 되물었어요. 이거 어디서 발췌해온 거냐. 80%나 카나우바가 함유될 수가 있나? 약간 이런 의문을 가졌는데 잠깐 쉬는 타임에 폰으로 확인했는데 이제 일본 아마존 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확인을 직접적으로 했고 그 말은 뭐냐면 다양하게 코팅제에 적용이 될 수가 있다. 여기를 보니까 좀 안 발렸네요. 제가 좀 추가적으로 작업을 해서 이런 데는 좀 덜 발렸네요. 이렇게 하얗게 뜬다는 자체가 이 제품을 돋보이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재밌게 만드는 요소인데 초보자들은 버핑을 놓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닦인 부분과 안 닦인 부분, 또 말랐는데 안 발린 부분, 또 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코팅을 나는 했다고 생각했는데 안 된 거지. 이렇게 제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하얗게 변하기 때문에 여기는 코팅이 안 됐네요 하고 추가적으로 한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닦아내 보겠습니다. 오, 닦임성 상당히 좋습니다. 오, 아까 이제 단독으로 했을 때는 보셨다시피 막 뻑뻑하고. 와, 무슨 일이지 이거? 잠시만. 야, 이게 좀 다른 슬립감이 나오는데? 엄청 부드러운데 뭐가 좀. 아니, 이게 딱 끝에 가면 뭐가 딱 하고 멈추는 느낌이 살짝 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뭐 자기 부속률 차 꼭 떠 있는 것처럼 뭐가 좀 오묘한 슬립감이 나는데? 부드러워요. 오오오오오오. 아까 여기 제가 한 번 더 했잖아요, 맞죠? 두 번 했잖아. 우와, 잠시만, 여기 한 번 한 거랑
두 번 한 거랑 차이가 완전 나네. 완전 달라요, 완전. 제가 그 루미너스 세라믹 왁스 슬립감이 엄청 좋다고 본편에서 얘기했는데 그거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일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와, 깜짝이야. 보편적으로 이제 신제품 위주로 지금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또 오래된 제품들이 없고 신제품 위주로 또 궁금해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채도 변화 상태는 좀 진해집니다. 예, 정돈이 되는 느낌 딱 들어요. 이 클래식 탑 자체가 어떤 왁스든지 바르니까 채도 정돈이 딱 되더라고요. 본편에서 말씀을 못 드렸던 게 기존의 고체 왁스를 베이스로 해서 제가 테스트를 했지만 고체 왁스들은 바르면 채도가 증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 진해져요. 근데 거기서 더 진해져서 결이 매끈하게 변하면서 부스팅 효과를 줬죠. 여기는 지금 안 했잖아요. 맞죠? 여기는 했어. 뭐해요? 애초에 그냥 여기다가 무락스를 한번 해볼게요. 뭐 다른 거 할 필요도 없겠네 이거. 자, 뿌렸습니다. 이야, 이 제품도 뭐 애초에 성능이 좋습니다. 기본적인 건데 잘 나왔습니다. 예, 잔사도 없고. 근데 글래스가 요즘 막 일심이한다 진짜. 느껴지는 건 이 녀석도 훌륭한데 여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다. 편차가 있으니까 제가 한 20% 정도라고 정정할게요. 네, 똑같이 압축품 무게 비를 가정한 테스트. 발수가 딱 다른데요. 반 나눠가지고 이게 색깔도 달라. 뭔 일이지? 잠시만, 이게 왜 이래? 네, 여기 지금 보이시죠? 달라요. 조금 더 미세하게 가볼게요. 지금 높이, 수평, 수직 다 맞췄습니다. 자, 가까이 가볼게요. 애초에 이 녀석 성능이 모자란 게 아니에요. 이 녀석도 괜찮아요. 기본적인 무락스의 성능은 가지고 있다. 이 클래식 탑이 왁스 포스터로서의 가능성을 지금 열어줬다. 네, 이거를 지금 구독자분들도 질문을 했고 제가 고체 왁스 포스터 개념으로 다가갔기 때문에 좀 새로운 걸 알려드리고 싶은 뭔가 선빵하고 싶은 그런 욕심에서 무락스 테스트를 안 했었는데 닦아내고 다시 한번. 지금 다르네. 여기가 지금 여기는 뿌옇잖아. 지금 물기가 잘 안 닦이고 여기는 해놓으니까 드라잉도 좀 편해지고 색감 차이 완전 나고. 잠시만요, 밝기 조절 조금 해볼게요. 자, 지금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지금 뿌옇고 저기는 안 그렇다. 물이 아예 안 닦인 겁니다. 드라잉도 차이가 난다. 그 드라잉을 완전하게 한번 해봅시다. 지금 보니까 이게 차이가 나요. 지금 여기랑 여기랑 차이가 난다. 근데 애초에 이거는 정말 기본적인 무락스. 자, 그건 감안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르다. 와, 다르네. 맞죠? 심지어 다르네. 애초에 얘가 딸리는 게 아니라 얘 때문에 얘가 부스팅이 된 거예요. 알칼리죠? 전체적으로 우리 미트워시 하듯이 똑같이 해봅시다. 보통 이렇게 닦잖아. 그리고 이것도 막 닦고 이렇게 뒤집어서. 네, 알칼리 돼버리면 깨집니다. 이거 버티질 못합니다. 얘는 기본적인 왁스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엄청나게 오래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지금 보세요. 아까 희석비 때문에 조금 더 진해졌어요. 오, 되네. 야, 참고로 완전경 아닙니다. 이거 이제 한 20, 30% 됐나. 빡빡한 뭔데 보죠. 이거 나가는 거 힘이 안 껴줘갖고 이렇게 힘을 막 안 껴줘가지고 있는 힘 껴줘가지고 제가 지금 한번 보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다른 제품 많이 들고 왔는데 안 해도 될 것 같아. 제가 지금 TAC 워터플로우랑 더 클래스 습식 코팅제도 제가 좀 구비를 해야 되는데 미처 구입을 못했어요. 작업실 정리한다고. 그 습식 코팅제도 실리콘 기반이기 때문에 이 왁스류와 비슷합니다. 예, 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드네요. 당연히 이 정도면 그냥 일반 프리워시 뭐 압축 분무기 뿌리고 폼 분사하고 하는 건 다 버텨요. 그 힘을 줘서 문질렀다는 거는 마찰력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펀지 특성상 또 이게 균일하게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조금 더 힘이 들어간 데 버텼다. 애초에 얘를 베이스로 해서 얘가 이제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완전 성향이 바뀐 거고 댓글로 누군가 얘기를 해주셨는데 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청난 가치를 느낀단 말이에요. 저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뭔가 하고 나서 마지막에 부스팅 해주면 그것도 이제 챙기고 이것도 챙기고 둘 다 챙길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달라요. 여기가 왜 지금 물기가 없냐, 이 치워진 겁니다. 소리 들리시죠? 이만큼 이제 보통은 이런 희석된 알칼리 프리워시나 카샴푸에도 다 채워집니다. 얘가 문제가 아니에요. 원래 얘는 이런 애예요. 그래서 가격대도 저렴하고 가볍게 쓰는 용도고, 보통은 이제 우리가 막 다닐 때 뿌리고 나서 바로 지워지진 않잖아요. 한 일주일이나 2주일 뒤에 세차를 할 텐데 그때까지 붙어줘요, 이 녀석이. 지금 특정하게 막 오버해서 알칼리 프리워시를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조졌기 때문에 당연히 지워지는 거고, 이 녀석은 안 그렇다. 지금 부스팅이 완료됐다. 예, 이게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사실 좀 기대를 안 했는데 재밌네. 예, 이래서 뭐든지 해봐야 돼. 경험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저도 경험에서 경험치가 올라간 거고, 여러분들도 이제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리만족을 하셨기 때문에, 아, 이것도 이렇게 가능하구나라는 걸 제가 대신 여러분들을 만족시켜 드린 겁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결론은 스프레이 무락스에도 가능하다. 네, 킥 디테일러 비롯해서 모든 무락스에도 가능할 거다. 왜? 지금 다이소 X 더클래스 리퀴드 왁스 자체가 모든 스프레이 왁스의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그 이상 가도 조합에 따른 뭔가 특성의 변화는 있겠지만 이 왁스 부스팅이 가능하다. 많은 스프레이 왁스를 써본 입장에서 결론을 그렇게 확정 지을 수 있겠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제가 이제 뭐 링크 현상 이렇게 얘기했는데, 링크 현상도 잘못된 얘기예요. 잘못된 용어입니다. 바로 잡아야 됩니다. 뭔가 오염물을 밀어내는 현상, 뭐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요즘에 뭐 링크 현상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참 대단하다 진짜. 기술력이 무섭네요 진짜. 와,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나노 아이코닉의 나노 라떼 2세대예요. 자, 여기는 유리막 코팅을 좀 해보고 뿌리막으로 해볼게요. 다른 회사 제품으로 딱 이렇게 나눕시다. 와, 진짜 오랜만이다 유리막. 그래, 이 제품이 버핑 타임이 딱 있거든요. 몽글몽글 올라올 때 또 닦아줘야 돼. 얘도 작업성도 좋고 최종 버전이 나왔다고 저도 이제 정보를 듣고 있는데, 역시 이것도 유리막이 유리막. 이야, 강보수. 와, 다르네. 아, 그래 맞다, 이게 유리막이었지. 입고 살았네. 고체학세 빠져가지고 이 나노라떼 2세대도 기본적인 슬립감은 상당히 우수합니다. 메탈블렛 보시면 블랙 에디션 되어 있죠. 신제품입니다. 앞전에 이제 메탈블렛 디언데드 정말 만족했고, 뿌리막 코팅제 중에서는 최상위급 아닐까 싶을 정도로 더클래스 제품이 황골타태를 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제품도 좀 기대가 돼서 지금 들고 왔는데, 은색이었는데 또 블랙으로 바뀌었네. 여운이 남을 만큼 좋다고 말씀드렸죠. 저도 안 써봤어요 이거. 뿌리막은 바로 또 이렇게 버핑을 하죠. 어우, 얘도 엄청나네요. 오, 바르는데도 얘는 슬립감 느껴지는데? 개선 많이 됐네. 얘도 광도 좋고, 예, 네, 엄청 좋아요. 오, 전사가 없어요. 거의 무락스급입니다. 지금 나노라떼 2세대랑 별반 차이가 없죠? 작업성. 둘 다 작업성 좋은 친구들이라서. 우와, 이거 광 미쳤네, 이거. 잠시만. 걔는 자체 광으로 미쳤는데? 둘 다? 아, 이 유리막이구나. 근데 지금 광도 자체가 이 나노라떼보다 요거 기준으로 보면 요 녀석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왜 지금 계속 이 얘기를 하냐면, 부스팅 했을 때 차이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음성으로라도 들으시란 말입니다. 그 뜻입니다. 오, 들리십니까? 메탈블랙 블랙 에디션. 얘는 딱 브레이크는 걸 때 소리가 나요. 나노라떼 2세대. 지금 차이점이 느껴져요. 쇼카 에어리언 블러드도 들고 왔는데, 카나바 기반 리얼 왁스라서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고체학습 테스트 많이 했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들고 왔습니다. 참고로 이거 미용실에서 쓰는 드라이기인데 풍량 엄청납니다. 자, 이 친구들 기본 성능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조금 내릴게요. 자, 기본 성능 바로 갈게요. 아이고.
그 이 친구도 이제 하고 나서 경화 시간이 필요합니다. 원래는 지금은 가 테스트니까 성능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나노라 때 2세대 이 유리막은 완전하게 경화가 안 돼서 지금 이런 느낌이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슬립감 엄청 좋네 또. 어휴 미끄럽다 야. 지금 이 성능이 나온 게 아니에요. 원래 이거 바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원래 유리막은 물대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 저 전에 발라볼게요. 애초에 이게 이제 기본 본체 슬립감을 영향을 받습니다. 뭐 당연한 결과겠죠. 밑판이 부드러우니까 위에 발리는 감도도 훨씬 더 증진이 된다. 지금 미친 발림성을 보입니다. 지금 현재 이 블랙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신제품인데 그 원 퍼밀러 성향을 지금 모르겠어요. 폴리실라젠 계열인지 아니면 실리콘 계열인지. 오 케로신 뭐가 나 처음 보는 성분이 들어가 있네. 그리고 여기 나노라떼 2세대는 폴리실라젠 계열입니다. 각각의 성향이 조금 다른 녀석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 수 있다. 일단은 예전부터 제가 유리막 코팅에 고체악스를 바르는 행위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리막 코팅이라는 게 경화를 하게 되면 우리가 알듯이 경도를 가진다고 알고 있죠. 얇은 막을 형성을 하는데 그 막이 유연성을 가지고 차체 흔들림이나 네, 열에 버티는 능력도 뛰어나지고 그다음 내악성도 뛰어나요. 유리막 코팅이 자 기본적인 경화가 끝난 클래식 탑 왁스 부스터입니다. 자 이쪽에는 메탈 블랙 에디션. 딱 끼는 거는 지금 보니까 아까 그 어디죠? 단독으로 시공했을 때 느낌이 납니다. 새로운 면으로 여기도 잘 딱 끼는데 단독으로 시공했을 때 느낌이 난다. 이 유리막 코팅제 위에서는 닦임성이 조금 저하된다. 근데 광도 같은 경우에는 보존이 되네요. 워낙 유리막 코팅 계열이 광도가 좋아요. 아크릴룩이라고 하죠. 날이 선 듯한 그런 느낌의 예, 이 스파션 클래식 탑도 날이 선 듯한 느낌의 아크릴룩을 지향하기 때문에 같은 성향이라서 광도의 차이는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뽀얀 게 없어졌네요. 희한하네 이거. 왜 이렇지? 보통 올리지 이게? 분명히 뽀얀 게 있었는데 초기 버핑이 조금 이제 잔여물이 살짝 남을 뿐이지 한번 다 끼고 나니까 예, 전혀 지장 없습니다. 아 이거는 변하네. 맞죠? 발수는 또 이 스파션 클래식 탑 고유의 발수가 나타나고 슬립감 같은 경우에는 증진이 되진 않는다. 그 스파션 특유의 뭔가 기름이를 떠가는 듯한 자기부상 열차와 같은 느낌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둘 다 오, 예, 확실하게 스파션 클래식 다 고유의 발수로 가져가요. 지금 그 이 말은 지금 안착에는 문제가 없다는 소리예요. 경화나 이런 거 바로 지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 짓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테스트가 끝났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지금 5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새벽입니다. 이제 아침에 좀 있으면 해가 뜨겠죠. 근데 정말 피곤하네요. 와, 몸에 힘이 없어요. 요즘 어제 무리를 너무 해서 그런가 장시간 운전을 하려다가 보니까 그리고 눈길이라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한 상태에서 이 차가 또 자율주행이 안 돼요. 예, 반자율이라도 되면은 좀 도움받으면서 피로도가 좀 낮은 상태에서 내려왔을 텐데 왔다 갔다 이제 거의 한 6시간씩 해서 한 12시간 걸렸거든요. 운전석 안에서 12시간을 있었고 계속 운전만 했다. 그러다 보니 몸이 많이 안 좋아요 지금. 피로도가 상당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와서 피드백 영상을 찍는다는 자체가 상당히 값진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리뷰를 함에 있어서 뭔가 조금 더 진심 어리게 그리고 진정성 있게 그리고 진실되게 거짓 없이 리뷰를 한다
네, 암만 유료 광고, 유료 프로모션이라고 해도 저는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무턱대고 그냥 좋다고 하는 것보다 좀 팩트에 근거한 그렇게 좋다 보여드리면서 저는 계속 리뷰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믿고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이어볼 쇼크학스, 에얼리언 블러드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리뷰를 또 했었죠. 정말 진지하게 리뷰를 했었는데 저 녀석 같은 경우에는 리얼 카나바 기반입니다. 그래서 이 클래식 탑과 전혀 이질감 없이 매칭이 될 겁니다. 지금 들고 왔는데 그래서 저거는 구두로서 뭔가 말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레어링을 하기 전에 이제 베이스 왁스를 발랐어요. 그래 베이스 코팅제를 바르고 바로 레어링을 해도 되나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모든 테스트가 바로 올리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능이 나왔다. 그러면 경화를 시키고 뭔가 했다 그러면 더 좋은 성능이 나오겠지만 일반적인 셀프 세차장에서 뭐 경화 시간을 계속 기다리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셀프 세차장에서 어떻게 하냐면 코팅제를 바르고 스타팅을 합니다. 자 여기서 스타팅을 한다 칩시다. 쭉 이렇게 한 바퀴를 돌겠죠. 그럼 그 시간을 한번 재보시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는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버핑까지. 그러면 뭐 못해도 한 20분, 25분 걸리시는 분도 있어요. 꼼꼼하게 하다 보면. 그러고 나면 이미 첫 부분은 기초 경화가 끝난 상태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한 바퀴 돌고 이 클래식 탑을 또 연속해서 또 그 중간에 또 쉬실 수도 있잖아요. 쉬고 혹은 또 바로 돌려도 이게 이제 돌아가고 또 스타팅 지점은 경화가 돼 있기 때문에 레어링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그 부분을 저희 멤버십 회원분이신 관희양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도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그렇게 해결을 하고 있고 그게 제일 빠른 레어링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집에 운전을 해서 가서 다시 와서 또 세차를 하고 그런 번거로운 행위를 한다는 자체가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할 바에는 안 하고 말지. 예, 다른 왁스 바르고 말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부스터 길이의 테스트를 원하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다 챙겼어요. 지금 카티바 광부스터랑 더 클래스 광부스터랑 이렇게 챙겨왔는데 이 제품 라인업들은 제가 이제 따로 한 번 더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오늘 촬영은 여기서 좀 중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힘듭니다. 예, 사실 밤새도록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좀 대표적인 것들만 보여드렸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만큼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액시멈이니까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튼 스파션 클래식 탑은 고체 왁스 부스터가 아닌 왁스 부스터로서의 기능도 충분히 한다. 성능이 미친 녀석이다. 라고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틈틈이 계속 쓸 거고 계속 맛보고 싶은 녀석이에요. 그만큼 좋은 녀석이고 그래도 제일 좋은 건 뭐냐면 클래식 왁스 플러스 클래식 탑이라는 거 예, 잊지 마시고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방법들은 이 제품 하나로 셀프 세차가 윤택해지고 재밌고 지루해지지 않게 조금 다른 솔루션을 제시해드린 거니까 그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구매하신다면 기존에 구매하셨다면 쇼핑몰 1만원 쿠폰 꼭 챙겨가시고 예, 제조일자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찝찝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거 좀 꼭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의 독보적인 셀프 세차 유튜버 액시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빠마 어떠?